자, 7월 14일, 이제 정확하게 4주 뒤 월요일인데요. 4주 뒤 월요일이면 새누리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두 양강 구도를 이루는 후보들이 사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아주 안 좋아졌죠. 네. 이래서 누가 당대표가 되면 과연 협력할 수 있을지 네.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제 네.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나온 말 중에 좀 무시무시한 말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내놓은 것, 네. 과거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유력 후보인 서청원 의원이 불법 자금을 통해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상기시킨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오찬 간담회를 자청을 해서요. 네. 아주 작심한 듯이 여러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를 과거로 몰고 간다면 그 사람의 전과를 찾아보라. 네. 알선수재 이런 게 있다. 더 흉측한 것도 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1999년에 공영주파사 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것. 네. 그리고 2000년 총선 과정에서도 후보 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네. 예. 이 사람이 나를 과연 미래와 과거로 나눠서 나를 과거라고 욕할 수 있느냐. 네. 바로 이 점을 이제 꼬집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김무성 의원 본인도 30년 넘게 정치를 한 사람인데 무슨 과거를 이야기하느냐. 네. 자, 이렇게요. 이 정치란 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선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고 바꿔놓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이 두 사람 오랜 80년대부터 민취업 그렇습니다. 활동하면서 저희가 웃고 활짝 웃고 악수하는 모습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갈라설 수 있는 겁니까? 예, 이분들 정말 끈끈한 인연 오래됐는데요. 네. 예, 일단 이분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두 분 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상도동계라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이 두 의원이 1984년에 네.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과 만든 민주화 추진 협의회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다는 것.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회창 총재 시절에 두 사람은 네.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청원 의원의 경우에는 2008년 총선에서 총선 배제를 당하자요. 공천 네. 배제를 당하자 친박 연대라는 그 기구를 띄워서 네.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여기서 벗어나서 당선이 됐고요.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도 2012년 총선 때 공천 배제되고 무소속 당선된 분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 연역에서도 두 사람을 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공통점도 많지만 예 지금은 적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맞서는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다양한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곤 했는데요. 자 어쨌건 두 사람의 공동 양강 구도를 만들기엔 두 후보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4주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아주 뜨겁게 신경전 펼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야 정치라는 게 사실 상대 정당과 싸우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런 건데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아주 묘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좀 길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여야 원내대표가 이게 같이 잘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우는 것인지 아니면 가시가 숨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현우 대표님은 항상 그 소용하시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웃음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뒤에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웃음 뒤에 웃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끝까지 웃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침 우리 대표님 설사 저한테 좀 거친 말씀 또 좀 심한 말씀을 주셔도 끝까지 저는 무슨으로 야당 탓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 탓을 하면서 야당과 사회의 삶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충청도 분의 기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박범계 의원님도 충청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도 박범계 의원님 영락없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런...